스미스나인 루머 영상과 주간 뉴스 영상에 후원해주신 조시피님 감사합니다. 최근 음원 차트의 상위권 대부분 순위를 걸그룹이 차지하며 걸그룹의 강세가 뚜렷한데요. 2022년을 돌아보면 역대급으로 기억될 걸그룹 대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인 걸그룹의 신기록 행진부터 8월 2-3-4세대 걸그룹의 컴백 대전까지 올 한 해 기억에 남은 걸그룹들의 치열한 전쟁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신인 걸그룹 대전. 2022년 K-POP을 가장 흥미롭게 했던 것은 기대하던 신인 걸그룹들이 데뷔하며 보여준 엄청난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21년 데뷔곡인 11으로 22년까지 엄청난 성적을 보여준 아이브. 데뷔곡으로 지상파 3사 음악방송 1위를 한 역대 두 번째 걸그룹일 뿐만 아니라 데뷔곡 총 음악방송 1위, 13관왕이라는 최초의 신기록을 세웠죠. 거기에 데뷔곡 최초, 역대 지상파 음악방송 트리플 크라운 올킬이라는 기록까지 엄청난 신기록을 세우며 K-POP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2년 가장 먼저 데뷔한 케플러도 뛰어난 데뷔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걸스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그룹이어서 그런지 해외 팬덤의 화력이 엄청났었죠. 팬덤의 화력은 주로 초동음반 판매량으로 가늠하게 되는데요. 초동음반 판매량이 무려 약 20만 장을 기록하며 당시 역대 데뷔 음반 초동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인 걸그룹의 음반 판매량 신기록 행진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는데요. 걸그룹명과 JYP에서 2월 데뷔시킨 엔믹스, 많은 기대만큼 음악 초동 판매량 약 22만 장으로 또다시 신기록을 갱신했죠. JYP에서 나온 신인 걸그룹인 만큼 놀라운 퍼포먼스와 실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주얼 멤버 서윤의 등장으로 많은 커뮤니티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 5월 데뷔한 하이브의 첫 걸그룹 르세라핌이 약 30만 장으로 또다시 초동 신기록을 갱신했죠. 데뷔곡인 피어레스 음원 성적은 꾸준히 정주행하여 발매 6주 차에 국내 음원 차트 탑10에 들어가는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조금 늦게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현재도 멜론에서 30위 내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최근 8월에 데뷔한 뉴진스도 르세라핌에 이어 약 31만 장의 음반 초동 판매량으로 데뷔 음반 신기록을 다시 세웠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음원 순위였죠. 가장 먼저 공개한 타이틀곡 어텐션은 2020년 멜론 차트 개편 이후 최초 데뷔곡 1위라는 기록뿐만 아니라 국내 음원 차트를 올킬하며 새로운 음원 강자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두 개의 타이틀곡 하이프보이와 쿠키도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이프보이도 많은 사랑을 받아 음원 차트 1, 2위를 신인 걸그룹인 뉴진스가 차지하는 진풍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음원 기록이 8월 놀라운 걸그룹들의 컴백에도 유지되는 모습으로 연말 시상식의 새로운 신인상 및 본상 후보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8월 2-3-4세대 걸그룹 격돌. 올해 8월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들이 모두 컴백하며 K-POP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죠. 새로운 4세대 걸그룹 신성, 뉴진스의 데뷔로 시작한 8월은 2세대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의 완전체 귀환으로 이어졌는데요. 데뷔 15주년을 기념하여 무려 정규 7집으로 돌아온 소녀시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뜻의 Forever 1으로 세운 기록 또한 놀랍죠. 2세대 걸그룹 최초 초동 10만 장을 넘어 약 18만 장의 판매량을 보여주더니 음원 성적 역시 대부분 음원 사이트의 탑10 안에 들어가며 여전한 소녀시대의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소녀시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블랙핑크의 성공개곡 핑크베놈. 약 2년 만에 돌아온 3세대의 탑 걸그룹 블랙핑크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핑크베놈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약 9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약 일주일 만에 2억 뷰를 넘기며 다가올 9월 정규 2집 봄핑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3세대 레전드 걸그룹의 컴백에 기죽지 않은 4세대 걸그룹 아이브. 2022년의 대세는 아이브라는 것을 증명하듯 애프터라이크로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동 음반 판매량은 약 91만 장, 거기에 각종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하며 대세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8월의 마지막 주자는 3세대의 또 다른 탑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이 서로의 재계약 여부를 회사 공개 전까지 몰랐음에도 전원 재계약에 성공하며 멋지게 7년 징크스를 이겨낸 뒤 새로운 음반으로 돌아왔는데요. 팬들을 위한 11번째 미니앨범 비트윈 1 & 2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죠. 아직 성적을 따지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발매 이틀 만에 이미 초동 음반 판매량 커리어 하이를 찍은 트와이스입니다. 이렇게 2-3세대 걸그룹의 부활을 알린 8월 이전에 논란을 이겨내고 화려한 부활을 알린 걸그룹들도 있죠. 아이들과 있지.
아이들과 입지는 21년 초 연예계를 휩쓴 학폭 논란에 함께 거론되며 아픈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놀라운 컴백 성적으로 화려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지난 3월 아이네버다이라는 의미심장한 정규 1집으로 컴백했는데요. 타이틀곡 톰보이는 독보적인 음원 성적으로 장기간 차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중간중간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싸이의 대떼, 방탄소년단의 예투컴에게 차트 1위의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다시 역전하는 엄청난 롱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이브의 러브다이브와 경합하여 연간 차트 1, 2위를 다툴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현재도 음원 차트들에서 20위 안에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성공적인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 아이들은 10월 컴백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다음 컴백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K-POP 팬들을 놀래켜줄지 기대가 되네요. 7월 체크메이트로 컴백한 있지 역시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죠. 특히 해외 팬덤의 상승세가 눈부셨는데요. 빌보드 메인 차트 중 하나인 빌보드 200 차트에서 8위라는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죠. 블랙핑크, 트와이스, 에스파 다음으로 빌보드 200 차트 10위 안에 들어간 네 번째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타이틀곡 스니커즈 음원 성적도 멜론 탑 100 4위까지 오르며 지난 몇몇 앨범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발매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은 현재에도 10위권 안의 순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은 이렇게 멋진 걸그룹들의 컴백뿐만 아니라 무대 위 경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퀸덤2. 2022년 걸그룹계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준 프로그램 퀸덤2, 케플러, 브레이브걸스, 우주소녀, 비비지, 이달의 소녀, 효린의 참가로 많은 K-POP 팬들이 멋진 무대를 감탄하며 본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요. 몇몇 시청자들은 순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기도 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각 팀들이 보여준 환상적인 무대에 감탄하며 즐기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죠. 효린의 독보적인 무대 실력뿐만 아니라 우주소녀의 컨셉 소화력, 비비지의 추억, 이달의 소녀의 퍼포먼스, 브레이브걸스의 감동, 케플러 에너지까지 멋진 무대에 등장해 많은 K-POP 팬들이 즐겁게 본 퀸덤2.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브레이브걸스를 제외한 모든 그룹이 6월과 7월에 컴백하며 한 번 더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모든 그룹이 초동 음반 판매량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멋진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4세대 걸그룹. 4세대 걸그룹은 이제 신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프로미스나인, 스테이씨, 에스파 역시 2022년 컴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먼저 프로미스나인은 DM과 Stay This Way로 벌써 두 번의 컴백을 했습니다.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자체 초동 신기록을 세우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Stay This Way 활동이 끝난 뒤 멤버 장규리가 계약을 종료하며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스테이씨도 올해 두 번의 컴백을 했는데요. Run To You와 Beautiful Monster 모두 많은 사랑을 받았죠. Beautiful Monster가 담긴 스테이씨 싱글 3집은 초동 음반 판매량 약 15만 장으로 또다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성적을 보여준 4세대 걸그룹은 에스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니 2집 걸스가 무려 초동 밀리언 셀러를 가요계 역사상 걸그룹 최초로 달성하며 K-POP 팬들에게 많은 놀라움을 주었죠. 거기에 빌보드 200 3위에 오르며 놀라운 에스파 팬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컴백 후 한 달이 넘은 현재 에스파의 음원은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성공개곡이자 수록곡인 도깨비불이 타이틀곡 걸스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는 거죠. 만약 타이틀곡이 도깨비불이었다면 음원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오마이걸의 Real Love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걸그룹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22년 엄청난 걸그룹들이 많이 등장했기에 다가오는 시상식들에서 과연 어떤 그룹들이 많은 상을 타고 누가 대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걸그룹들의 화려한 대결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올 한해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된 걸그룹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 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까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까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